네. 자, 이제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4시 3분, 4시 50분까지. 제가 30분 동안에 선생님들 살아가실 필살기를 안내를 해드릴게요. 제가 신규 교사 연수에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실은 이 경기도 선생님들 직무연수에 가가지고 경기도전 선생님 신교사 400명을 용지를 한 장씩 나눠주고 여름방학 때 교직 만족도 말씀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세상은 신규교사의 교직 만족도를 100점 만점에 100점, 5점 만점에 5점으로 생각하겠죠. 전혀 뜻밖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여름방학 때 만났는데 5점 만점에 400명 평균 1.7인 거예요. 이 도대체 뭐냐? 그때 그 400명이 강당에서 1.7입니다 했더니 강당에서 선생님들이 한숨이 탄식이 나온 거죠. 근데 잠시 뒤에 선생님들이 안도하는 그런 한숨이 또 나와. 그거 왜 그랬을까?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그걸 느끼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아, 신규 선생님들 이대로 학교에다가 학교에 이렇게 보내드리면 안 되겠다는 걸 제가 절실하게 느꼈죠. 그래서 그때부터 뭐 다음 카페, 교사 카페 이렇게 들락날락해서 아마 선생님들도 제 이름을 보신 선생님이 계시고요. 오지랖도 되게 넓다. 네? 나이도 많은 사람이 왜 이런 데 끼우거려? 바로 그 아픔 때문에 그랬어요. 1.7. 이거 보세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죠? 네. 자, 요건 팁이에요. 요거는 팁인데 구글 이미지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미지를 고르려면 한글은 좀안 됩니다. 영어로 안도의 한숨이 sigh of relief인데 이것을 요 단어를 집어넣어서 두 단어를 검색하면 움직이는 이미지가 검색됩니다. 정답 맞춰보세요. 선생님, 제 얼굴이 안 보여. 미안해요. 아이고. 네. 자, 여기 어떤 단어를 애니 어쩌고 하는 단어를 GIF 두 단어를 넣으면 움직이는 이미지를 GIF는 여기 답이 있고 애니메이션 땡 비슷해. 애니메이션 비슷합니다. 애니메이트 한 글자 빠졌어. 네. 정답 애니메이티드로 검색하시면 돼요. 애니메이티드. 자, 첫 번째 팁입니다. 지금 제가 저는 애들하고 그 온라인 수업 영상 촬영할 때 파워포인트 안 써. 그거 언제 만들어, 그걸.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잖아요. 자, 두 번째 퀴즈. 지금 이 답이 이렇게 드래그 하면 나오게 돼 있는데, 알고 보면 굉장히 허접한 기술이에요. 어떤 기술일까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할게요. 자, 글자색을 뭐로 바꾸면 된다? 글자색을 뭐로? 네, 글자색을 흰색으로 바꿨을 뿐이에요. 어때? 파워포인트 정답 날라오는 거나, 이렇게 드래그 수업하면서 애니메이티드 이거 하는 거나, 뭐 그게 크게 다르냐고. 그죠? 이게 바로 카페 기반 수업. 블로그는 선생님밖에 글을 못 쓰니까 안 되고요. 네, 카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금 현재 제가 이 강의를 지금 녹화하고 있어요. 녹화하고 있는데, 나중에 요거 선생님들 얼굴 채팅창 빼고 요거 요 부분만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올한 해만 고생하시면 내년에는 선생님이 만든 영상 가지고 그냥 인터넷에 올려놓고 수업하는 거야. 거꾸로 교실, 이거 다른 게 거꾸로 교실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되지. 자, 근데 선생님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으시는데 제일 많이 어려움을 느끼는 건 학생 생활 지도다. 그 다음에 학부모들의 민원. 근데 제가 오늘 핵심만 간추려서 이런 거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제가 이렇게 좋습니다.
생활교육이 어려워진 이유는 무엇이냐? 두 번째 퀴즈입니다. 불과 2010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이 뭐뭐이란 강력한 훈육수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일까요? 정답. 어우, 정답. 오, 오, 신의 엄청 빠르시네. 네, CPGQ.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는 2010년까지만 해도 체벌은 뭐, 그러면 다른 말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체벌이 가능할 땐 선생님들의 훈육은 뭐냐? 나와, 이 새끼야였어요. 나와, 이 새끼야. 엎드려 뻗쳐. 그럼 끝났거든. 근데 2010년부터 느닷없이 서울의 모 교육감께서 체벌은 안 된다 이러는 바람에 나라가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죠. 그때부터. 네. 그런데 그때 선생님들이 지금 저기 영수받은 선생님들은 본인을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나요? 본인을. 선생님들 자신이 디지털 원주민이죠? 예, 디지털 원주민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프렌스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들도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게 얼마 전부터 선생님들이 애들을 디스하는데, 쟤는 속으로, 쟤 ADHD 아니야? 이렇게 속으로 디스해요. 그런데 이 프렌스키란 분이 참 기막힌 사람인데, 우리는 ADHD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engage me or enrage me, EOE 세대다. 참여시켜주지 않으면 열받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이 제가 그동안 아이들 관찰해온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한번 보시죠. 교사의 일방적인 수업에 분노하는 모습. In 1930, the Republican 들리시나요? controlled House of 소리. Representatives, in an effort to alleviate 끄떡끄떡해지세요. the effects of 들리시나요? the anyone, anyone, the Great Depression, passed the anyone, anyone, a tariff bill. Did it work? Anyone? Anyone know the effects? It did not work on the United States. Anyone? Anyone? Anyone seen this before? The Laffer curve. Anyone know what this says? It says that at this point on the revenue curve, you will get exactly the same amount of revenue. 네. 지금 아이들의 이 표정에서 분노가 느껴지시나요? 예, 교수가 일방적으로 수업하는 수업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거는 연출한 것 같긴 합니다만, 이게 전통적인 교수법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재미를 느낄까 하면, 요거는 아이들에게 뭘 시켜야 된다? 참여하고 소통하도록 하시면 된다. 선생님들께서 3월부터 비대면 수업을 상당히 하실 텐데, 그냥 교과서 본문 이렇게 붙여 넣으셔요. 그리고 넣으시고 이런 식으로 퀴즈 만드시면 되잖아. 자, 3번은 답이 뭐겠니, 얘들아? 소속감과 무엇일까? 답 한번 써보실까요? 소리가, 네, 자, 맞습니다. 이 소속감과 자존감이에요.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의 여기 도표를 제가 평생에 걸쳐서 만든 도표인데요. 어느 교실에 가든 이런 대표적인 문제 행동들이 있습니다. 자, 첫 글자만 따서 끼떴다 방점땡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끼떴다 방점땡. 대한민국 아이들이 이런 낯선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분류한 거고, 이거를 드라이커스라는 교육심리학자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첫 번째는 뭐 하기 위해서다? 관심 끌기 위해서다. 네, 끼떴다 방점.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억이 잘 나요. 한번 써보는 거나 키보드로 두드려 보는 거나 다 도움이 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패하면 애들이 센 척해도 관심을 끌기에 실패하면 드디어 수업을 공격하는 애들이 나타납니다. 선생님들이 학교에 나가시면 수업이
행복하게 진행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예. 이런 그런 애들까지도 나타납니다. 근데 그런데 거기에도 실패하면 애들이 학교에 안 나와요, 그다음부터. 그래서 역설적인데 학교에 나와서 우리끼리 얘기해요. 학교에 나와서 지랄을 하는 것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긍정적이죠? 여기에 뭐가 긍정적일까요? 보시면 이렇게 수업을 방해하는 애들은 뭐 하지 않는다. 수업을 방해하는 애들은 그런 애들은 지읒시옷하지 않는다. 지읒시옷. 뭘까요? 지읒시옷하지 않는다. 네,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역설적인데, 역설적인데 이 잠수 땡땡이, 그렇지, 그것도 맞는 말씀이죠. 자살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리고 제가 임용고시 면접관이 되었다면 저는 이 질문을 꼭 하고 싶었어요. 선생님,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가입국 중에 매디인 줄 아시나요? 자, 제가 면접관이면 이 질문을 드렸을 거예요. 자, 선생님도 답해 보시겠어요? OECD 가입국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매디? 자, 여기 자랄, 임용고시 합격자라 역시 다르시네. 1위예요, 1위. 그러면 이 자살률이 1위라는 건 심리적으로 어떤 병이 1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울증이 1등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두 가지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거예요. 이제 알고 보니 이러한 행동, 대한민국 아이들의 이런 많은 낯선 행동들이 요 안에 뭐가 있다? 무슨 감이 있다? 우울감이 있다는 거예요. 우울감.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느 학교를 가나, 아까 도표에도 보셨지만 제주도 아이들도 우울해, 경기도 아이도 우울해, 저기 강원도 아이들도 우울해. 그러면 이 우울한 것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 그거 하나 무슨 말씀드릴게. 여기 특히 남자 선생님들 주의하실 거. 애들 깨울 때 얼마 전에 어느 선생님이 잠자는 애를 깨워서 너 일어나 있어, 자지 말고 일어나 있어 해가지고 그걸 일어나 있도록 강요를 했다 그래가지고 그걸 부모가 고소를 했어요. 아동학대죄로. 그 결과 아시나요? 얼마 안 됐는데 선생님들 임용고시도 하시느라고 바쁘셨지. 얼마 전에 선고가 났는데 어떻게 났어요? 네, 예, 영양 선생님 맞추셨어요. 검사는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고 실형 50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500만 원 받은 게 문제가 아니야. 이게 그러면 교단의 서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던에 깨운 것도 이렇게 하고. 그 제가 비기를 알려드릴게. 남자 선생님들은 이걸 보세요. 제가 깨우는 도구예요. 이게 애들하고 싸우지 않고 깨우는 법인데요. 이건 이제 적어두세요. 뽀로로 마이크 검색하시면 나와요. 한 10,000원 정도 되나 봐. 뽀로로 마이크인데 이게 두 가지 목적으로 쓰입니다. 주무시는 분들 깨우기. 주무시는 분들 깨우기. 또 하나는 발표 수업할 때 지시봉으로 써라 이랍니다. 지시봉. 그러면 애들이 요거 한번 만져보고 싶어서 발표한다는 거야. 선생님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재미있는 수업은 어떤 수업이냐? 자기들이 참여한 수업이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도구들을 주시면 재미있어 한다고. 그래서 공구 좋죠. 오케이. 우리 단톡방 통해서 공부하시죠. 뭐 괜찮습니다. 핑크퐁 마이크 핑크퐁. 근데 뽀로로에도 한때 될까 핑크퐁이. 예. 맞습니다. 근데 보자, 여기 뽀로로 마이크고요. 어쨌든 아이들과 신체 접촉은 절대 피하세요. 그건 뭐 더군다나 그리고 어떤 애들은 학교에 가시면 특히나 신규 선생님들, 여선생님들이 많이 좀 시달리실 텐데 끊임없이 질문하는 애들 나와. 끊임없이. 근데 그건 목적이 뭐야? 뭐 보나마나 관심 끌기야. 그럼 뭐 그때 어쨌든 알긴 아는데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끊임없이 질문해. 그럴 때 선생님들이 낯선 행동을 바라볼 때 가장 훌륭한 첫 번째 기술은 생까기예요. 뭐예요? 못본 척, 못 들은 척 하시는 거예요. 낚이지 마라. 관심 끌고 싶어서 아각되는데 거기에 낚이면 안 돼. 예. 첫 번째 기술은 못본 척, 못 들은 척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할. 유머러스, 그 다음에는 유머러스하게 하셔야 돼. 예. 제가 30대 초반에 여선생님한테 배운 기술인데요. 당신은 이렇게 하신대. 너내 관심 받고 싶구나. 옅다 관심. 이렇게 하신답니다. 우리 다 같이 연습해 보실까요? 이렇게. 자, 준비. 너내 관심 받고 싶구나. 옅다 관심. 고개를 약간 옆으로 기울이면서 시작. 너내 관심 받고 싶구나. 옅다 관심. 예. 이렇게. 유연하게. 생활지도, 낯선 행동을 다룰 때 정색하면 집니다. 왜냐? 애들이 정색하면 져. 왜? 애들은 친구 앞에서 질 수가 없어요. 싸우더라도 교무실에서 싸워야 되고, 싸우시더라도 상담실에서 싸우셔야지, 교실에서 애들하고 싸우는 건 백전 백패야. 그건 애들은 절대 친구들 앞에서 참, 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건 지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안 가품. 여기 린다 엘버트가 아까 교실에 나와서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 속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건 왜냐하면 학교에 나와 수업을 하는 방해 아이들은 뭐 하지 않는다? 자살하지 않는다. 왜? 스트레스를 풀거든. 이런 정말 무서운 통찰력을 말했습니다. 5번. 그래서 저는 오늘날 우리 교사들이 받고 있는 상처를 시대의 우울의 무엇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정답을 써보실까요? 오늘날 시대의 우울, 성장통. 세 글자인데. 성장통 아주 우아하게 표현해 주시네요. 근데 시대우울의 쓰레기통이다. 이거는 교사 상처의 저자 김현수 원장이 말한 겁니다. 그랬는데 교사 전문 상담하는 분이 학교에 연수를 오셔서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김현수 교수의 이 말을 소개했더니 그분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 그거는 그 표현이 상당히 미화가 된 거다. 제가 선생님들을 상담한 바로는 교사는 시대 우울의 똥통이다. 그런 황당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힘들다. 그런데 선생님 현장에 나가려고 싱숭생숭한데 지금 이런 심슨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제가 백신을 놔드립니다. 백신. 이 우울을, 코로나 우울을 때려잡는 것도 이거 다 이겨요. 우리에겐 이미 백신이 있어요. 뭐냐? 소속감과 자존감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 신경정신과 전문의도 공감해 줍니다. 저는 이거를 35년 동안 정말 교실 안에서 참 온갖 고생을 하면서 제 스스로 깨달은 게, 아, 애들은 담임하면서 어떻게든 애들 소속감 키워주려고. 선생님들 이제 내일부터 제가 담임하실 선생님들은 학급 담임하시면서 이 소속감 높이는 장치들을 안내를 다 해드릴 거예요. 여기서 끝내요. 그 다음에 수업 운영을 통해서는 무엇을 키워준다? 자존감을 키워줍니다. 요거는 제가 차츰차츰 하나씩 하나씩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근데 재밌는 거. 시옷, 이응, 지읒입니다. 그렇죠? 시옷, 시옷감, 지읒, 지읒감이 이응, 이응감을 물리칩니다. 참 절묘하죠? 네. 시옷, 시옷감과 지읒, 지읒감. 선생님들께서 훌륭한 담임이 되시고 훌륭한 교사가 되는 방법은 뭐냐? 담임 선생님으로서 어떻게 하든 아이들이 1번부터 끝번호까지 애들이 내가 이 반에 소속해 있다라는 그 소속감을 느끼도록 하는 담임은 연출가야. 또 교과 담임으로서. 그러면 보건 선생님도 그렇고 영양 선생님도 그렇고 상담 선생님도 교실에 들어가서 수업하실 때 가르치려고 하지 마셔라. 어떻게 하셔? 애들이 각자 그 잘난 재주들이 있거든요.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 있듯이 애들이 별난 재주가 나름대로 있어요. 그걸 활용해서 어떻게든 끄집어내야 돼. 그래서 저 사람이 날 좀 안 해. 이 느낌을 주시면 그 수업은 100% 성공합니다. 가르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 그 다음에 학부모 지원도 요건도 또 설명드릴게요. 자, 근데 결국 낯선 행동을 영원히 끝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을 향상시키는 게 있다.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학교에 나가서 하실 때 애 깎아먹는 디스하는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애하고 싸우자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존감을 불러일으키면 선생님도 살고 애들도 살아. 그리고 우울한 애들도 비대면 수업하면 선생님들이 애들 출석 체크하느라고 막 힘들어하셔. 왜? 재미없으니까 안 오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애들이 재미 얘기가 안 나오네. 여기 자 보세요. 애들 자, 제 얼굴 보이세요? 자, 어떤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두 개 중에 어떤 게 나은가요? 아, 네. 2번? 1번? 2번? 오케이, 2번. 자, 저는 이런 안경이, 이런 패션 안경이 20개쯤 돼요. 그 애들이 제가 쓰지, 수업 시간에 이런 거 하지. 그러니까 애들이 저를 이렇게 쳐다봐. 이렇게 쳐다봐. 이 표정이 무슨 표정이에요? 아이고 애쓴다. 가여워하는 표정이야 이게. 그러니까 애들이 가엾은 사람하고 싸우려고 들겠어요? 안 싸우지. 그러니까 이게 날로 먹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놓쳐서 제가 신규 선생님들에게 드리는 것이 사자 올해 수업의 사자성어가 진버제입입니다. 자, 진버제입. 진은 진지고 제는 제예요. 자, 진버제입은 무엇의 줄임말일까요? 맞춰보세요.
우리 그동안 너무 진지하게 살았죠? 선생님들 본인 스스로 컨셉이 진지죠? 그런데 선생님이 진지한 컨셉으로 학교에 나가는 그 순간 애들은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보면 교사 생활이라면 방금 보낸 문자라는 이유만 뭐지? 오케이. 네. 진지를 벗고 진지를 벗고 이제 임용고시 붙었어. 됐어, 이제. 진지는 다 벗어버려. 뭘 입어야 돼? 재미를 입으셔야 돼. 얼굴도 비대면 수업할 때 진지해 가지고 덜인도 없습니다. 애들 5분도 쳐다보질 않아. 그러니까 이런 거 이거는 어디 진지를 벗고 재미를 입어. 이런 물건들은 어디 가면 사느냐? 무슨 전문점? 피읖, 피읖. 네, 맞습니다. 파티 전문점 가시면 이런 거 2,000원, 3,000원입니다. 이런 거 준비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환갑지만 저도 이렇게 해서 애들하고 사는데 애들이 재밌어 죽으려고 그랬지. 그래야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런 아이들에 시달립니다. 여기 ADHD 전문가 러셀 바클리가 가장 무엇이 필요한 아이는 언제나 가장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사랑을 요청한다. 뭘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학교에 나가셔서 애가 내 수업을 떠드는데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귀엽게 떠드는 게 있고 수업을 망가뜨리려고 떠드는 게 있습니다. 선생은 교사는 본능적으로 알수 있어요. 수업 그냥 귀엽게 떠드는 건 이뻐 어쨌든. 그런데 수업을 방해하려고 하는 아이가 떠들면 이상하게 기분이 나쁩니다. 교사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과 싸우지 마세요. 그것은 바로 가장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은 언제나 가장 사랑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이말 읽어보실게요. 시작! 가장 사랑이 필요한 아이는 언제나 가장 사랑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사랑을 요청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보건실에 더글더글더글, 상담실에 다글다글다글 이런다. 그러니까 보건 선생님도 그렇고 상담 선생님도 나중엔 지쳐. 이런 관점을 갖지 않으면 지친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교사를 정의하기를 이렇게 네 저는 교사는 바로 이렇게 우리는 왜 교사가 되었냐 이것만큼 훌륭한 직업이 없더라는 네 교사는 무엇이기 때문에 종합 무엇이다 우리는 왜 교사가 되었냐 아 이응 시험 좋아 이응 시옷 기억 종합 뭘까요? 다 정답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교직병 환자인데요 교사만큼 이렇게 아름답고 보람 있는 직업이 어디 있냐? 우리는 애들 학교에 나와서 떠드는 학교에 나오지 않고 그 아이들이 자살을 꿈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 연수 때 드린 말씀이 6교시에 나오면 졸업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는 것이고 4교시에 나오면 거기다가 뭐까지도 있어. 먹고 살 의지까지 있는 거다. 그 아이들을
내치지 말자는 거죠. 오늘 연습 보람 있죠? 영향,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자는 거죠. 당장의 이주도 중요하지만 내가 왜 교사가 되었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자, 1인 2역은 무엇의 보약이다? 학급 운영에서 무슨 보약? 소속감의 보약이에요. 이건 내일부터 제가 그 학급 경영 단톡방에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여기 1인 1역에 대해서 노하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담임 맡으시고 첫째 주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이걸 다 차근차근히 준비를 해놓으셔야 돼. 1인 2역은 우리 반에서 어떤 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실 뒤에다 붙여놓고 애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하게 하고 또 1인 1역에 대해서 동료 평가도 하고 이런 계획들을 차분하게 제가 하나씩 하나씩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여기 이거는 제가 네, 이거는 약과고요. 역사 선생님들은 정말 웃겨. 역사 선생님들은 관직이잖아. 무슨 뭐지? 영의정, 회장을 영의정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회계를 무슨 판사라고 그러더라? 회계, 역사 선생님, 여기 채팅창에다. 회계를 보는, 그걸 무슨 뭐라 그러더라? 이조판서, 병조판서는 저거 아니야, 저거? 지금 말하자면 검찰팀장 정도? 검찰팀장은 역사 선생님들이 이거 병조판서라고 불러요. 지각생 체크하고 뭐 이런 거. 더 재밌어요. 호조판서, 그렇지. 나도 이건 알겠다. 호조판서. 회계를 호조판서라고 부르고, 재미있게 이렇게 하시는 거. 그 다음에, 선생님들, 팁 또 한 가지. 얼마 전에, 선생님들 신문도 못 보시고 아마 네이버 뉴스 이런 건 좀 보셨겠지만 어느 중학생이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했어요. 교무실을 학생이 청소시키는 건 인권침해 아니냐 그렇게 했고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 맞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제가 미국의 이제 영어과라서 미국의 교육청에서 4주 견학을 보낸 적이 있는데 미국의 교실에서는 애들이 청소를 전혀 안 합니다. 학교마다 교실 청소 전용 그 인부가 있어요. 두 명씩. 그래서 그분들이 방과 후에 다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 좀 신선한 충격이었죠. 그럼 미국 아이들 같은 경우에 미국 아이들에게 청소를 시키면 걔네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건 인권 침해라고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곳을 벗어나는 팁이에요. 요겁니다. 자, 이것이 그 문제 해결을 하는 열쇠예요. 뭘까요? 자, 담임을 맡으시면 충남은 어떻게 하나 모르겠는데 서울의 경우는 예, 학급 운영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나와요. 1년 학급 운영 예산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요거를 구입하는 겁니다. 애들 숫자만큼. 자, 요건 어디 팔까요? 그렇지. 개인용 청소기예요. 개인 청소기. 오케이. 굿.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세요, 선생님들 여기. 바닥에 쓰레기가 거의 안 보이죠? 네, 요건 맞습니다. 여기 가서 구입하시면 근데 한 번에 30몇 개 이렇게 판매를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구입을 하셔도 되고 근데 학급비가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냥 사서 하고 나중에 이제 예산 나오면 그거로는 뭐 학급 행사할 때 쓰는 걸로 이렇게 사고 그 돈만큼 제한해서 제가
제가 미리 땡겨서 쓴 거죠. 이러다가 충남 전체 디유디오쇼 동락인데 온라인으로 구입하시면 되지. 그래서 실제로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이거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반 교실은 1년 내내 깨끗하더라고요. 담임이 청소감독 이런 거할 필요가 없어요. 괜찮죠? 거기다가 또 제가 내일부터 말씀드리겠지만 이 주번 활동에 대해서 동료 평가를 했어요. 보실까요? 보세요. 이렇게. 자, 주번 활동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주에 이렇게 평가를 5점, 4점, 3점, 2점, 1점 이렇게 평가를 하도록 시킵니다. 그러면 선거관리위원장이 이걸 걷어서 총 평균을 내고요. 이거를 3.5점이 넘어가면 생활기록부에 반영해 줬어요. 주번 활동에 대한 동료 평가 결과 대단히 우수. 4점 이상이 되면 평균 4점 이상이 되면 대단히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음. 그다음 3점 이상이면 3점 이상 받은 애들은 동료 평가 결과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음이라고 생활기록부에 입력을 해줘요. 그러면 애들이 선생님의 평가는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요. 교사들은 아이들의 뒷담의 대상일 뿐이지 교사의 평가는 무서워하지 않아. 근데 동료의 평가는 상당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이 동료 평가를 하고 생활기록부에 반영해 주죠. 그러면 애들이 담임한테 꼼짝도 못해. 이건 제가 또 안내해 드릴게. 신규 선생님이 카리스마 있게 하실 수도 없고, 그것도 칼이 있는 사람이 제 얼굴 보세요. 카리스마 있어요? 카리스마는 정말 1도 없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저를 만만하게 보질 못해요. 이런 시스템 때문에. 담임이 철저하거든. 그래서 나중에 학교장상 모범생이라는 게 있는데, 학교장상 모범생을 상을 이 평가 결과로 줘버려요. 1등, 2등, 3, 보통 6명 상 주거나 뭐 3명 상 주거나 그러거든요. 제가 결정 안 해. 이 결과 나온 걸로 학교장상을 추천해 버리니까 애들이 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우리 담임 지독하다는 거야. 철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웃고 다니는데 저 사람 웃고만 있지 속은 무시무시한 사람이라는 거지. 그게 담임의 카리스마 아니겠어요? 선생님, 신규인데 3월 2일 날 애들 앞에서 웃어도 되나요? 3월 2일 날안 웃으면 언제 웃으려고? 응? 웃어야 돼. 시스템이 아이들의 훈육을 하는 거지. 인상 쓴다고 그게 훈육이 되는 거야. 애들한테, 선생님, 신규라는 걸 밝히나요? 안 밝히면 몰라? 다 알아. 신인왕은 평생 프로 선수 신인왕은 몇번 해요? 한 번밖에 더 해요. 올해 신인왕이 되시면 돼. 그런 것도 궁금하시면 저한테 다 물어보죠. 그다음에 칭찬 스티커, 출결 지도. 요거 신규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으실 겁니다. 제가 팁 안내해 드릴게. 여기 가시면 미인정 지각을 했을 때 훗날 엄청난 인생의 피해를 본 사례가 실제 사례예요. 그 제가 괴담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여기 6편이 여기 쪽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거 있으니까 애들한테 미리미리 웃으면서 안내해 주세요. 얘들아, 미인정 지각. 니네들 이제 뭐별 생각 없이 할 텐데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얘기를 안내해 주셔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선생님들이 학교에 가시면 이렇게
교무에서 이거 만들어 놨습니다, 이미. 이거 뭐라 그러게요? 무슨 역? 무슨 역? 학. 학. 교 학사 일정, 학사력이라고 그래요. 요거 저는 신규 선생님들이 오면 교무부에 가서 아무개 선생님 부담임 시켜주세요. 제가 미리 얘기를 합니다. 내가 도와줘야지. 근데 도와주면서 첫 번째 하는 일이 제가 이거예요. 학사력, 요거 학사력을 이렇게 학교마다 요즘은 이런 게한 대씩 있어요. 이거 뭐라 그러나요? 프린터 아니고 큰 거. 프린터가 아니라 자, 답좀 써보세요. 네. 네, 제가 이거를 플로터로 출력해서 시간표 있는 자리에 요즘 애들 눈 좋아서 시간표 이렇게 클 필요 없거든요. 이 자리에다가 여기다 학사 일정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러면 애들이 선생님 수학여행 언제 가요? 오늘 선생님 체험학습 언제 해요? 이런 얘기 질문 안 합니다. 다음에 자 선생님들 이제 두 가지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칠게요. 벌써 거의 50분 다 됐네. 오늘 제가 선생님들 뭐 말을 많이 해서 목이 가라앉네. 자 여기 학교폭력 예방 퀴즈인데요. 학교폭력은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뭐냐면 몰라서예요. 애들이 뭘 이것이 학교 폭력인지 몰라.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학교 폭력 예방 퀴즈로 만들어 놨어요. 네, 이거를 10년 넘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신규 선생님 잘 들으세요. 가자마자 생활지도부 선생님을 생활지도부를 찾아가서 그 학교에 어떤 사안들이 작년에 많았는지 그 사안 기록이 있어요. 그거를 메모를 이렇게 쭉 하세요. 아, 절도 이런 사건들이 이 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았구나. 그러면 요 학교 폭력 예방 퀴즈가 100문항이 넘습니다. 제가 현직 경찰관에게 자문을 받아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이거를 그 학교 선생님 반, 그 학교에 가장 많은 사안들을 퀴즈로 문항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서 골라서 이걸 3월에 하셔야 돼요. 3월 첫 주나 둘째 주꼭 가세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 저 선생님 무늬만 신규네? 이런다. 왜? 선생님이 어려 보이는데 자기가 작년에 한 나쁜 짓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문제를 풀어나가죠? 그러면 그런 짓을 많이 했던 애들은 점점 선생님하고 눈을 못 마주쳐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아 올해는 제가 얘하고 얘요요요 녀석들 잘 관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또두 번째 선생님들 동아리 활동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강추하는 건 뭐냐면 동아리는 가급적이면 학교 바깥으로 나가는 것도 하셔라. 학교 안에서 하시면 그 시종을 맞춰야 돼. 근데 충남이면 둘레길 좋은 데 많을 것 같아. 미리 좀 학교 주변에 둘레길 해가지고 동아리 이름을 뭐 하이킹 반, 뭐 유족 답사반, 역사 선생님 같으면 그렇게 해서 그냥 나가. 4교시 수업하고 이제 5, 6교시 나가셔. 그래서 특히 선생님 반의 애들을 많이 꼬셔. 선생님이 끝나면 간식도 사주고 그럴 거야. 꼬셔가지고 첫 해는 정신없이 바빠. 근데 그럴 때 나가서 반 애들 한 10명만 꼬셔봐. 그러면 그 10명의 애들하고 바깥에 나가서 동아리 활동하면서 서로 상담할 수 있죠. 그런 걸 지금 미리미리 해두시고 오늘의 마지막 인성교육은 잔소리로 안 하고 이거로 한다. 제가 인성교육송을 만들어 놨어요. 인성교육송을 21곡으로 만들어 놨는데, 비대면으로 애들
조종례 하실 때 하루 한 곡씩 애들한테 안내를 해주세요. 요거 48분인데 1분 동안에 요거 같이 한번 부르고 끝내세요. 뒷담은 쓰레기, 남이 버린 쓰레기. 자, 이럴 때 선생님도 이게 딱 쓰시고. 자, 준비 시작. 뒷담은 쓰레기, 남이 버린 쓰레기. 뒷담을 옮기면 나는 쓰레기차. 뒷담은 쓰레기, 남이 버린 쓰레기. 뒷담에 화내면 나는 쓰레기통. 이럴 때, 자, 비대면 수업을 할 때 어떤 학생은 고개를 까딱까딱 하고 노래를 하고, 어떤 애는 이거 선택적 한목증, 입도 안 벌리고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럴 때 그 줌 반장, 줌 부반장을 더 두시는 거예요. 줌 반장이 체크하게 해.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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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그렇게 해놓고서 대면 수업할 때 이걸 다 상으로 줍니다. 요거 얼마게요? 요거 보리건빵. 요거 큰 마트에 가시면 세 묶음에 1,000원이야. 그러니까 대면 수업할 때 준반장이 지난번 수업 시간에 참여했던 거 이렇게 발을 정자로 다 체크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숫자만큼 건빵을 주는 거야. 그럼 애들은 집에 엄마가 사다 놓으면 안 먹어. 학교에서는 치열 교정하는 애 빼고는 다 먹어. 손오는 세 번. 자, 거기까지. 인성교육 이렇게 됐다. 자, 이렇게 다만 선생님 여러분들 할 거 제가 다 해놨고 이제 네, 다 말씀드렸나? 네. 오, 목이 쉴 정도로. 네. 블루투스 마이크도 좋지. 별사탕 들어있어. 그렇지. 네. 아, 좋습니다. 자. 이제 거기다 저기 뭐 오늘 강의 소감문 뭐 아니면 다짐,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거 한 말씀씩. 예. 난 오늘 이것이 가장 좀 신선하고 필이 꽂혔고 이걸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싶으신 거 이렇게 한 말씀씩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니면 이게 이거 콜라보. 네. 재밌는 건 이게 참 이해를 한다. 네,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연구사님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만든 단톡방에서 AS를 꾸준히 제가 해드리고, 그 무엇보다, 소리가, 네, 오케이, 수업으로 마음의 병을, 아우, 수준 높은 평생의 화두를 받으셨습니다. 네. 카톡에서 뵐게요.